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이 레이저셀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최근에 상장한 회사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회사를 이제 다시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 자체는 이 면 쪽 광원, 이 에어리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이쪽 이제 후공정에 해당하는 이런 패키징 쪽 공정 중에서 특히 이제 접착이라고 하죠. 이런 본딩 과정에 사용되는 이런 장비 를 개발하고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광원 에어리어 레이저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상장을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정말 경쟁률도 대단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특히 요 PCB 쪽 요 기판을 패키징하는 공정에 필요한 패키징 이런 장비 제조를 한다는 게 이제 좀 시장에 알려지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으로 일단은 보면 세계 최초의 그리고 또 세계 유일의 어떤 이 면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어떤 패키징 쪽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첨단 이런 반도체 시장, 어쨌든 전방 시장이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LED 쪽, 미니 LED 쪽이라든가, 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런 접합공정에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방 시장이 성장하면서 향후 이 회사의 어떤 수요도 더욱더 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평가를 진행 중이고 또 이런 공급에 대한 계약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산 시점, 지금은 이제 상장, 이 상장 전에 계속 오랫동안 좀 이익이 나지는 않았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한 2023년도까지 이 회사가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익을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들 특히 상반기 때 이 시장에 IPO 통해서 들어왔던 회사들이나 하반기 지금 또 이제 IPO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사실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이 공모주들을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지난해나 재작년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사실 어떤 기업이든 상장을 이런 IPO를 진행할 때 우리가 시장에서 좀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시고는 했었는데 하락장에서는 좀 다르게 이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정확하게 고평가됐던 부분들이 이제 좀 빠지고 주가가 적정 레벨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상장주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섹터로 사실 시장이 지금 확실히 주도하는 또 섹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그리고 또 하반기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주들 종목들 중에서 빠져 있는 종목들의 다시 저점 매수 그리고 순환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지금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많이 빠졌죠. 공모가가 일단 12,000원 상단에 있었고 굉장히 이제 상장 초기에 첫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밀려 있는데요. 저점은 최근에 한 12,000원을 저점으로 다지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가격대 한 14,000원 조금 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14,000원 부근으로 매수 유효하고요. 가장 강한 이제 매물대인 17,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에 또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때 또 매물 저항을 맞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7,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고 현대고가 14,000원 구간부터 매수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레이저셀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